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목은 잃어버린 땅에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교인 큐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의 룻기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5,600명이 매일 거의 매일 큐티하고 있는데 또 새로 오셨거나 큐티 습관에서 잠깐 멀어지신 분들은 말씀에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에서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멀리 했다고 자꾸 싫어하지 마시고 친화력을 가지고 접하시면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룻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무대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인데 그 핵심적인 특징은 잃어버린 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자리에 있는데 땅이 잃어버려지지는 않죠. 땅에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세월이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시간이란 원래 없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린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은 구원의 역사, 약속의 땅의 중심부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뜻은 떡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떡 하면 뭐가 생각나요? 또 난데없이 콩떡 이러는 거 아니죠? 예, 구약성경에서 떡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소에 떡상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진설병이 놓이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나무도 좋은 나무는 살아있는 것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짐승도 정말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사는 짐승 공룡이나 시조새 이런 거 말고요.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사는 동물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생존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게 뭐죠? 사람에게 목적을 주는 것 그게 뭐죠? 사람에게 변치 않는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 그거 뭐죠?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존재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죠?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죠? 유한한 인생에 영혼과 만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DNA에 표현되고 그것은 설계도에 표현되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에센스에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런 떡의 집, 말씀의 본향인데 그것이 떡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그들의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떡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떡집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약속을 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땅은 잃어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없어지죠. 정이 없어지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육신의 떡을 더 이상 주지 못하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좀 도는데요. 오늘 제가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고. 예. 그래서 모압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정이 떠나니까. 정일랑 두지 말자. 떠나는 거죠. 잃어버린 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 해석에서는 종종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됐다? 아니죠.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한 번도 무신론자가 된 적 없습니다. 유신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도 아니고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5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탑을 주셨 성경에.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의 가장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가장자리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살짝 밀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마음의 곁에 가장자리에 두면 걸리적거립니다. 중심에 두지 않으면요, 걸리적거려요. 그렇게 걸리적거릴 수가 없어요. 자식을 마음의 가장자리에 두면 자식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금방 압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유신론자 맞죠. 대대로 신앙 집안이고 그리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죠. 선민, 택한 백성 맞죠. 그냥 살짝 밀어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큽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잘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무슨 약속을 했는데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마음이 가고요. 하나는 마음이 잘 안 가. 근데 완전히 떼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약간 밀어넣는데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두 개밖에 없는데 시간 잡기가 어려워요. 아 오늘 어떻게 시간이 되세요? 아 예 오늘요. 예 제가 사실은 좀 약속이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 그게 그럼 다음에 할 거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덜 가.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그게 모임이든 어떤 자리든 마음이 좀 덜 가는 자리에는요, 그 사람이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예. 찬양대도 마찬가지. 마음이 약간 덜 가면, 예. 뭐, 그리래면 없어. 뭐, 꼭 그리래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찬양대 모임, 뭐, 송별이나 단합대 그때도, 없어. 아, 우리 애가 좀 아파요. 엘턴 아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좀 아프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아내가 좀 또 아프고 그 다음에 꼭 출장을 가야 되는데 오늘 뭔가 다른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칸타타 때도 그때는 내가 뭐처럼 약속 잡아놓은 게 있어서 칸타타는 못하고 절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지금 옷을 빨았는데요. 이 세탁기가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과 수심은 깊어가는 거예요. 핵심 멤버가 몇 명이 안 돼. 그러니까 늘 그건 결국은요. 우리가 한 6번, 7번 가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장자리에 있구나. 내가 너에게 있긴 있는데 마음의 가장자리. 그걸 5자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천덕꾸러기. 하나님은 천덕꾸러기.
유신론자 맞아. 교회도 다녀. 예. 그런데 천덕꾸러기. 마음의 가장자리에 있어서 뭔가 덕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나는 언제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잃어버린 땅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랬습니다. 약속은 빛바랜 편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전통 속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밝고 사람들은 예, 반바지, 쫄바지 입고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아이폰을 팔에다가 빼고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다가 막 싣고 막 밀짚모자 쓰고 여행을 떠나고 그런데 옷을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 있어요 저기. 교회 가지. 어, 뭐 교회도 가죠. 근데 뭐 꼭 그것만 아니고 뭐 끝나고 밥 식사도 하고 약속도 있고. 아, 그래요? 맨날 가네요 교회를. 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말하기도 뭔가 부끄러운, 부끄럽지 아니한가? 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베들레헴은 뭐라고 부를까요? 황폐한 종교부지. 거기다가 쇼핑타운을 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공항을 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뭔가 생산적인 것도 아닌 종교인들이 모여 살게 된 종교부지. 거기에 비해서 모압은 신흥 핫플레이스. 그곳에는 부동산이 뛰고 그곳에는 새로운 먹거리 체인이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예, 마치 기회의 땅인 것 같은. 그래서 그들은 떠나는 거예요. 종교부지를 떠나서 명분뿐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부끄러운 선민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야반도주하듯이 모압으로 떠나는 거죠. 모압은 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자연인이 된 그들에게 모압은 세옹지마일 뿐이죠. 복불복의 땅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았지만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이민자 가족들은 남편이 죽고 기둥 같은 석가래 같은 두 아들이 죽고 모압 며느리 둘하고 과부가 된 괴로움의 사람 나오미만이 남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뭐가 남았을까요? 나오미에게 선택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남았죠.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구제 프로그램도 있지 않을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그녀는 괴로움을 안고 가는 마음에 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죠. 예, 그런데 그 두 사람 어떡하겠어요? 한 사람은 보냈고 근데 며느리 한 사람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그다지 반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상과부 둘이서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것도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 수근거림 이겨낼 수 있을까? 먼 친척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을 돌보고 율법의 책무를 다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지 오래됐습니다. 율법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는 선택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상실한 마음들에게 배역이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룻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하,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 덕분이다. 이 레비레이트, 시형제 제도라는, 그래서 과부가 되면 그 사람이 오갈 데가 없을 때 형제 중에서, 남편의 형제 중에서 거둬주는 거.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없으면 친척 중에라도 서열별로 가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을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스라엘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지만 자기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예,
누가 자기를 거둬줄 것이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걸 기대했더라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빼앗긴 땅의 율법은 남의 이야기. 십계명이 있다고 지키나요, 여러분? 이웃사랑하라는 말을 몰라서 사람들은 전쟁과 그리고 증오를 일삼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멀어낸 떡집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시형제 제도지인지 아니면 기업 물을 짜이든지 그를 꼭 지키진 않았습니다. 이 보아스와 또 다른 책임을 가진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보아스와 같이 이 룻을 책임지고 또 결혼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했고 반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 불리울 뿐입니다. 고엘이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른 그 중요한 상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은 율법일 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땅에서는 가짜 고엘들만이 반치는 것입니다. 약속의 이름, 사랑의 이름, 선민의 이름 그러나 마음에서 중심에서 밀려난 그 모든 것들은 가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한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땅에 잊혀진 사람들에게 소포 하나를 보냅니다. 소포는 뭘까요? 많은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하나 보낼까요? 버튼 하나 보냅니다. 버튼 하나. 그것은 초대장인데 다른 초대장이 아니라 버튼 하나. 버튼은 뭐냐면 이 초대에 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초대장 버튼 하나 보냅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거의 할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버튼이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것은 만 번도 더 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답은 안 나옵니다. 간다고 나아질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손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버튼 하나가 그에게 배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르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간들 괴로움의 인생, 복 없는 여인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버튼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당연히 그녀에게 남아있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 두 명, 룻과 오르바에게 주어집니다. 오르바와 룻이죠. 그녀들에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버튼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 따라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지간히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죠. 유대인 남편을 잃은 불행한 며느리,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돌아갑니다. 추스, 예. 아우피드진, 아르비데르치. 예. 그렇습니다. 돌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룻은, 둘째 며느리 룻은 뭔가 홀린 듯이,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뭔가 홀린 듯이 그 버튼을 누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좌고우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치 강권적인 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들어섭니다. 그 다음 버튼이 또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보아스와 또 보아스와 같이 나오미의 먼 친척 되는 또 한 사람, 그 두 사람에게도 역시 버튼이 주어집니다. 고엘의 버튼, 즉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그런 버튼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도 강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출자도 관객도 없는 무대에서 누가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가가 없는 희생을 누가 알아서 스스로 혼자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버튼을 누릅니다. 오늘 버튼 얘기를 많이 하니까 리차드 버튼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넘어갈 겁니다. 이 버튼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그냥 초대장이 아닌 거죠. 계약서 한 장이 뭘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이걸 가지고 하다가 계약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가끔 그런 걸 경험하죠? 예, 남편들은 아내가 뭘 하나 내밀면서 누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기로 했어. 그래서 계약해버렸네. 해버렸어요. 얼마인데? 예, 얼마 안 돼요. 뭐 한 6천 유로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엎질러진 물이에요. 예,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어디 있는데? 아, 돈은 계약서를 썼으니까 어떻게인가 해봐야지. 어떻게인가? 아, 그렇죠. 그게 계약서입니다. 거기에 사인을 한 거죠. 기공식 버튼과 같아요. 기공식은요, 보통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멋으로 포크레인 하나 갖다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없는 경우 많아요. 그냥 맨 땅에다가 놓고서 기공식하고 테이프만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포크레인 오고 땅 파고 모래차 오고 온갖 게 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 오고 화이바 오고 그 앞에 인비스도 오고 사인 하나 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때 선민의 땅 그러나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이름만 남은 종교부지 베들레헴이 갑자기 생명을 띠고 활발한 라이브 무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는 모든 것이 상실이었는데 이제는 귀환과 회복의 테마로 전환됩니다. 떡의 집은 다시 떡의 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무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예, 4차원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에 제깍제깍 이제 타임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던 밭은 이제 만남의 장소가 돼서 룻과 보아스가 거기에서 세기의 아름다운 아리아를 노래합니다. 아무 의미 없던 장소들이 탁탁 튀는 모닥불의 장작처럼 은혜의 무대 중심에서 생명을 바라고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타작마당은 약속의 자리가 되고 성문 앞은 그들의 상속과 결혼을 선포하는 명소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상징이었던 나오미의 집은 형통의 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그 오벳을 안고 양육하는 나오미에게 와서 축복하며 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튼 하나로 성경은 이것을 그들이 은혜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삶의 무대가 달라집니다. 시간도 같고 장소도 같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빛이, 다른 시간이, 다른 힘이 개입하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는 연출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룻기 4장에 보면 룻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호칭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댁입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사람입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복 있는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나오미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건 직위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나오미 역시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쫓겨온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낳은 아이의 양육자가 되고 당당하게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룻의 이야기를 문학작품이라고 여겨서 관계로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그 해설서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잘했는지,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잘했는지, 그리고 또 룻과 보아스의 관계, 그래서 룻이 어떻게 보아스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고 보아스는 어떻게 룻에게 사랑을 보여줬는지, 뭐 이런 관계로 이렇게 막 푸는 게. 여러분, 근데 그 관계를 잘해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계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들이 이 관계를 잘해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결국은 어려움을 딛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잘 됐다고요. 제가 시즌2 한번 써볼까요? 시즌2.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룻이 이제 모압에서 하던 버릇대로 해. 그래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해.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 보았어 이걸.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집도 절도 없던 이방인을 거둬주니까 이제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예? 좋았던 관계가 안 좋은 관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관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가 누구에게 잘했느냐를 떠나서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은혜를 베푼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는 기껏해야 타작마당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조그만 농사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줄기에 당당하게 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엘리멜렉까지 하나님의 줄로 지어준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엘리멜렉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에 초대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으로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잃어버렸던 기업이 다시 회복되고 엘리멜렉 역시 메시아의 계보에 함께 등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찔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했더라면 그냥 모든 것을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더라면 미적거리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놓쳐 버렸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 뭐 잊어버려. 그랬을 것입니다. 룻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언니를 따라갈까? 에이 뭐 그게 시어머니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저 갈게요. 그래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아니요 그거 말고 모압으로. 어제 간다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 아 그 얘기요. 근데 어머니 가시는 게 어머니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네. 좋스. 뭐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뭐 네가 어제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그랬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불행은 그냥 불행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쉬움은 그냥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언제 아쉬움이 우리에게 저절로 기쁨이 되었던 적 있나요? 있나요? 이루지 못한 욕망만이 모든 것을 삼키는 화마처럼 불의 혀를 날름거리며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인,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작은 사인,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갈림길,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갈림길,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선택한 그 소릇길이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의미 없는 장소와 의미 없는 사람들, 잊혀지는 데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빼앗긴 마음속에 연출자의 초대장이 임하고 그에게
캐스팅 될 때 구원 역사의 조명을 받는 위대한 무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부지에 뭔가 동떨어진 신석기 시대나 파충류 시대의 사람들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그들이 아니라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떠나겠으나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역사의 줄기를 이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그 놀라운 은혜의 날개 아래 그 거룩하신 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불행한 이들의 의미 없는 이야기들은 생명을 담고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들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빛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 양화진의 묘지에 묻힌 그 복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다시 그 이야기를 쓰고 다시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고 빛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들의 일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초대장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놀랍고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분이시죠. 불러서 초대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부른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그래서 우리는 직업세계에서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예. Calling, 예. 부르시는 소리. 내가 채용되었다. 자격을 땄다. 값어치에 맞게 돈과 계약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디아스포라의 등불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죽어버린 이야기를 잃어버린 땅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님 변화된 삶의 무대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주님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 불행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쓰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